김치는 지금 국물 없이 좀 깨끗하게 김치만 잘 그냥 양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같이 담아도 김치는 맛있게 담가요. 근데 숙성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거든요. 물이 나오네요. 먹을 때 정도 되면은 아 맛이 없어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김치하고 조금 덜 맛있어 보여요. 보기만 해도. 어, 이 안에 이게 뭐죠? 예. 오, 여기 지금 양파망에 예. 예, 달걀 껍질을 속에다 넣어서 껍데기? 예, 껍데기를 넣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만약에 지금은 쪽이 두 쪽밖에 안 돼서 켜에 넣었지만 여러 쪽일 때는 켜에 한두 개 정도만 넣으면 맛이 훨씬 신선함이 오래 유지되고 맛 변함이 그러니까 발효되는 과정에서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김치를 보관하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 정말 김치인 줄 알았어요. 있는지 몰랐는데 맛을 또 유지를 해준다니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먹을 네. 때까지 그냥 두지 말고요. 네. 보통 이제 숙성되는 과정이 2, 3일이죠. 2, 3일 정도 지나면 이거 꺼내서 버린 다음에 김치는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면 그 처음에 맛있었던 그 맛있는 맛에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맛있는 맛이 있나요? 맛을 한번 보세요. 볼까요? 네. 달걀 껍질을 넣어서 맛있게. 네, 네. 여기 안쪽에 달걀 껍질 꺼내고요. 네. 제가 한번. 이쪽에 있는 김치는 한눈에 딱 봐도 좀 신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막 담근 김치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언제 담그신 거예요? 이게 보통 3일 정도 숙성되기 딱 알맞음. 야, 네. 부럽네요. 예. 네. 아. 그 막 담근 김치 맛이에요. 딱. 네. 정말 3일 지나서 숙성이 된 것치고는 딱 먹기 알맞을 정도만 그쵸, 익었어요. 예. 옆에도 한번 먹어봐야지 좀 비교가 네.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네. 권하고 싶지 않아요. 좀 신김치인데. 아, 네. 이거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 되는데. 찌개는 그런데 그냥 네. 드시기는 조금 예 맛이 변한. 벌써 표정으로. 신해요. 네, 표정으로. 어, 신해요, 진짜. 아, 아니, 이렇게 김치 맛을 달걀 껍데기가 바꿨단 말이에요. 예. 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네, 이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은 알칼리성인 탄산칼슘인데요. 네. 이것이 김치 신맛을 주도하는 젖산균, 젖산과 같이 반응을 해서 젖산칼슘이 됩니다. 네. 이 젖산칼슘이 생성됐는데 이것이 신맛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김치에 달걀 껍질을 넣을 때는 달걀 껍질에는 보통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열에 약하기 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끓는 물에 소독을 한 후에 말려 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밖 밖에도 달걀 껍데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다면서요? 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달걀 껍질의 주 껍질 딱딱한 부분의 주성분은 네. 이제 생석회 부분이고요. 네. 또 껍질의 안쪽에 얇은 부분은 아주 고단백질 성분이에요. 아, 그 껍데기 안에 안에 네. 막이 고단백질 성분인데 이것이 바로 그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영양제 역할을 하고 아하. 또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달걀 껍질이 남았을 때 곱게 믹서에 곱게 갈아두었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분의 흙위에 얹어주면은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또 이것은 또 세제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빨래나 이렇게 핸들을 삶을 때 달걀 껍데기를 네, 이 망이나 또는 배부작에 넣어서 넣고 삶으면은 햄주가 아주 하얗게 삶아지는데요. 아하, 예. 네, 이것이 알칼리성 성분이잖아요. 달걀 껍질이 이것이 천연 표백제 역할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긴 하지만 뭐 마늘 껍질이나 아까 뭐 팥뿌리 같은 것들 참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좀 활용할 수 없을까요? 사실 저는 집에서 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제가 집에서 먹던 거를 가져온 거고요. 어, 이게 뭐예요? 요거 양파 껍질하고 마늘 껍질을 섞었어요. 섞어서 설탕하고 같이 잽니다. 예, 그래서 재작년에 담궜던 거를 늘 해서 이렇게 먹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로도 먹고 음식할 때 비린내 나는 곳에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청이에요. 양파 청이요? 예, 예, 예. 아, 매실청처럼 담그면 돼요. 네. 한번 살짝 따라 보면 네. 예. 그러면 좀 맛을 볼게요. 청이 어떤지. 양파. 예. 진짜 달달한데 그 양맛이 좀 나요. 예. 약간 양파 껍질을 다려서